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 스님의 영화 한문을 맴불교 25강에 이어서 26강도 이제 날란다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좀 더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재 그 날란다 사원대학 나란다에 그 남아있는 그 유적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 놓은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뭐 천한 500년 전, 천한 5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건축물이 있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어마어마하죠. 나란다스 데이터블 스토리 begins in the 5th century. A seal discovered at the site identifies a monarch named Shakadita as its founder and attributes foundation of Sangarama at the site to him. This is corroborated by the Chinese pilgrim 현장, travel log. The tradition of formalized Vedic learning helped to inspire the formation of large teaching centers such as Nalanda, Takshila, and Vikramashila.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에 이제 연대를 추종할 수 있는 역사는 이제 5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5세기. 나란다 사원대학이 5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됐다는 얘기고 427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나란다 대학 터에서 발견된 인장, 인장 실이지 실 인장은 그 샤카디타라고 하는 그 군주가 이제 창시자로 식별이 됐고 또 그 말하자면 상가라마 기초를 그에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수도원을 말하자면 상가라마 절을 이제 기초를 닦았다. 그분이 이제 그 왕이 군주가 이것은 중국 고법 순례자 현장의 예행기에서 이것이 이제 확증이 된다. 현장 스님이 그 기록을 했잖아요. 현장 스님이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화된 베다학습 전통은 나란다, 탁실라, 비크라마실라와 같은 대형 교육센터의 형성에 영감을 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나란다 대학은, 나란다 대학은 또 그 전에 저쪽에 이제 그 지금은 파키스탄이지만 간다라 쪽에 가면 탁실라라고 해요, 탁실라. 탁실라는 옛날 이제 그 나란다 대학보다도 그 이전에 생긴 대학이죠. 그리고 또 비크라마실라 지금 방글라데시 쪽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학도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in the Indian tradition and texts kings were called by many epithet and names scholars such as Andre Inki and Hamad concluded that Shakadita is the same as Kumara Gupta First, he was one of the kings in the Hindu dynasty of the Guptas. Further, numismatic evidence discovered in Nalanda corridor that Kumara Gupta was the founder, patron of the Nalanda Monastery University. 그러니까 인도 전통과 텍스트에서 많은 왕은 많은 별칭과 이름, 그러니까 왕들은 인도의 그 왕들은 이제 뭐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다는 얘기고 이런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그 뭐 왕의 이름이 좀 다르게 이제 표기가 됐는데 다 같은 동일한 인물로 이제 본다는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굽타 왕조 시대에 이제 한 명인데 그분이 이 나란다 사원대학을 처음 이제 건립을 했다 막 이런 얘기고 또 나란다에서 발견된 그 화폐 있지 않습니까? 화폐 코인.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쿠마라 굽타라고 하는 쿠마라 굽타 1세가 나란다 수원 사원 대학에
창립 후원자임을 이제 확증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말하자면. 사방 4km니까 어마어마한 대학이 캠퍼스가 어마어마.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말하자면은 인도 순례, 고법 순례했던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법현 법사거든요. 법현 화엔이라고 그래요. 화엔. 이분은 나란다 대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전에 여기를 인도로 가신 거예요. 399년부터 412년까지 한 412년까지니까 한 13, 4년간 인도를 갔다 간 겁니다. 그 보면 불국기란 그 여행기가 있습니다. 불국기. 맨 파엔 Chinese Buddhist Pilgrim Monk visited the city of Naranda. There probably was no university yet. Huayan had come to India to acquire Buddhist texts and spent 10 years in India in the early 5th century, visiting major Buddhist pilgrimage sites, including the Naranda area. He also wrote a travelogue, which inspired other Chinese and Korean Buddhists to visit India over the centuries. In it, he mentions many Buddhist monasteries, monument across India. However, he makes no mention of any monastery or university in Naranda, even though he was looking for Sanskrit texts and took a large number of them from other parts of India and back to China. Combined with the lack of any archaeological discoveries of 400 monument in Naranda. The silent science memoir suggests that Naranda Monastery University didn't exist around 400 CE. 그러니까 이제 저 법현 법사가 십몇 년간 인도 전역 그 불적지를 이제 순례하고 이제 나란다까지도 갔지만은 그 무렵에는 거기에 이제 없었다. 나란다 대학이란 것이.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후에 이제 생긴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국 불교 순례 승려 법현이 나란다 시를 방문했을 때 아직 대학이 없었다.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현은 불교 경전을 얻기 위해 인도에 이제 갔고, 5세기 초 인도에서 이제 10년 동안 나란다 지역을 비롯한 주요 불교 순례지를 방문했고, 그는 또한 다른 중국인과 한국 불교도들이 수세기에 걸쳐 인도를 방문하도록 영감을 준 여행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국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현의 불국기. 그걸 보고 현장 법사가 감동해가지고 200년 후에는 이제 인도를 고법 순례로 온 거거든요. 또 신라의 뭐 해초라든지. 거기에서 그는 인도 전역의 많은 불교 수도원과 이제 그리 절이지. 절과 기념, 그런 것을 이제 언급을 하지요. 말하자면, 불국기에서. 그리고 이제 법현은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찾고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중국으로 이제 가져간 많은 텍스트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란다의 그 수도원이나 대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법현 법사가 이제 인도에 갔을 때는 나란다 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 후에 법현 법사가 왔다 간 후에 이제 나란다 대학이 국타왕조 시대에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현 법사는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동진이고 동진. 우리 여기 인천에서 이렇게 보면은 산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동. 그 동진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당나라 생기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중국 그 어딥니까 둔왕을 거쳐가지고 타클라만 사막 그쪽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저 육로로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입니까 그냥 그 저 지금 파미르 고원 그걸 넘어가지고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인도로 들어갔거든요. 가서 인도 이제 전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스리랑카까지 간 거예요. 스리랑카.
스리랑카까지 가서 이제 주로 법현 스님은 무슨 책을 구했냐면 계율, 율장. 그러니까 중국에 불교가 이제 AD 뭐 한 30년에 이제 그 소개가 됐는데 한 400년 동안 도대체 뭐 어디가 어디고 그 잘 헷갈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특히나 그 율장 같은 거. 그래서 이분이 인도 가서 내가 그런 것을 좀 보고 직접 보고 좀 뭐를 구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에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사찰이라든지 뭐 무슨 그런 기념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보고 이제 거기다 기록을 했지 물론.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간 거예요. 스리랑카까지. 그때는 또 이제 그 무렵에는 스리랑카가 불교 또 중심지요. 상자부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무예산사란 데 가서 이제 기거하면서 거기서 또 구해가지고 배로 이제 중국으로 오는데 그 기로 법현 그 불국기를 읽어보면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혀. 그 뱃사람들이 그냥 이 스님을 갖다 물속에 집어 넣어버리려고 그랬어. 재수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거야. 그리고 그 경전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 이제 남경 지금 남경이지 그쪽에 이제 해서 동진으로 와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때 그걸 쓴 거예요. 불국기 부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그걸 썼거든요. 그걸 보고 한 200년 후에 이제 현장 법사라든지 또 200년 후에 신라시대 해초라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인도 순례를 떠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뭐 이정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에 주로 이제 불교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걸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법현법사의 이제 인도 구법 순례 이것을 이제 간단히 소개를 했고 다음에는 이제 뭐 현장법사라든지 이정법사라든지 또 뭐 해초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상으로서 보음스님의 영화 함으로 배우는 불교 2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